저는요, 엔드, 여기서부터 엔드부터 해볼까요? 네, 봅시다. 그리고 동, 이 동전의 다른 사이드는 뭐냐면 너 자신을 대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뭘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너를 대했으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원하면 다른 사람을 좋아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죠. 또 다른 진정한 시도, 근데 어떤 시도? 만들고 유지하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시도는 시작해야 되는데, 뭐와 함께 시작해야 돼? 고려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야 되죠. 근데 뭘 고려하냐면, 이때 25니. it, 가주어, 투의 진짜주어고, 왈라이크 하면 하우야. 그럼 이런 것이 어떤 것일지를 고려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1번. 다른 사람에 대항해서 경쟁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네, 다른 사람의 입장, 이것도 괜찮네. 그지? 다른 사람에서의 자리에 입장이 있는 거죠. 보상되고 보완되어진 거지. 뭐에 대해서? 그, 위험해서. 모든 그 너의 위험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집중하는데 무엇이 널 이롭게 할지 집중하는 거죠. 너의 목소리를 올리는 거지. 어떤, 모든 상황에서. 2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번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번? 33번이었지? 네. 네,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제 찾기만 하면 될 거고요. 저 이 사람은 엄청나게 영향 있는 정치적인 철학, 정치 철학자였죠. 근데 그 사람의 책은 이것에서 그것이 가졌었는데 뭘 가졌어? 엄청난 거대한 영향을 가졌죠. 사람들에게. 모든 학문적인, 디스플린이 뭐죠? 교육, 훈육 이런 겁니다. 학문적인 교육의 분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리고 올 워크 오브 라이프가 모든 삶의 그 발자국을 해서 각계각층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많은 나라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영향을 준 거죠. 근데 뭐 중에 하나? 이 사람의 잼이 뭐죠? 보석이야. 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질문이죠. 뭐냐면, 이것도 보면, the best of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외워야 되는데, better of가 rich거든요? better of가 rich야. 그리고 더 플러스 형용사라면 최상급이야. 아, 그니까, 그, 복수형사야. 그래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다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냐는 거지. 뭐를? arrangement. 배열과 정리를. 뭐 한다면? 그들이 믿는다면. 어떤 순간에 뭘 믿는다면? 그들이 발견하기를, 그들 자신이 어디에 있는 걸 발견하면?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네, 가장 가난한, 가장 최악의, 가장 가난한 위치에 있는 걸 발견한다면. 그죠? 네, 다시. 문장이 좀 복잡해지네요. 근데 배열이 아닌 것 같네, 뜻이. 여기는 딴 뜻으로 바뀌어야 되겠네. 어둠이 봐봐. 다시 볼게요. 나도 모르겠고. 네, 최고의 부유한 사람들이 어레인지먼트를 받아들일 거냐는 거지. 만약 그들이 믿기에 어떤 그, 이 순간에 그들이 그 자신을 발견하는데 가장 가난한 그런 사람의 입장이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어레인지먼트를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죠. 좀 더 갑시다. 네, 가장 뽑은 것 같고요. 답을 아니까 분명히 대충 알 것 같긴 하거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는 의심할 법 없이 뭐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죠. 뭐에서? 더 넓은? 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질문은, 뭐는 거? 투명 속에 apply to. apply to가 뭐죠? apply to? apply to? apply는 뜻이 네, 세 가지거든요. apply to가 뭐니? apply to가 뭐 있지? 적용하다, 지원하다, 또 바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 이게 뭘까? 적용하다겠죠? 그죠? 네. 적용할 수 있다. 그죠? 네. 여기는 쉽게 가도 어울리겠다. 쉽게 적용될 수 있다. 과정에도, 뭐의 과정에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도, 관계를. 어디서? 더 많이? 개인적인 레벨에서. 야, 뭐지 모르고 답은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이 뒤에서. 위에 딴 얘기 하는 거네. 그죠? 네, 여기서 들어오면, 이 사람은 sound or like, 뭐처럼 들리냐면, 칸트나 괴테처럼 들리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 sound or like 뭐처럼 들리냐면 황금률처럼 들리죠. 다른 사람을 대해라. 근데 뭐가 아니라 네가 대하여지는 것처럼이 아니라 네가 원하기를 대하여지고 싶은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을 대라는 얘기지. 그치? 아까 그 얘기네. 그리고 동전의 다른 쪽도 뭐냐면 다른 너 자신을 대하라는 얘기지. 뭐처럼 네가 다른 사람이 너를 대하여주고 싶은 것처럼 너를 대하라는 얘기죠. 이게 얘기였고. 아무튼, 어떤 진정한 시도, 만들려는, 유지하려, 관계 유지하는 시도도 시작되어야 되는데, 뭐와 함께 시작되어야 돼? 고려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면 어떤 것일까라는 걸 고려하는 게 시작되는 거지. 네. 답은 그래서 네. 2번. 2번.